제가 올해 초까지 되게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힘들었어요? 몸도 이제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몸이 힘드니까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그래도 아까 그 다른 날 오래 못 가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게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교수님의 어떤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니 근데 사장님 말씀 맞죠? 왜냐면 그 나를 돌아보게 해줬던 건 제가 보기에는 바람이고 그 바람의 근본이 되는 장작을 펴줘야 되는데 그 저는 그 장작의 기본이 사회 안에서만 인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여건을 사실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근무 조건이라든지 근데 그거는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너무 자기를 다그쳐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보고 야근을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자기가 있는 사랑을 좀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때 자기 없는 사랑을 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드비전을 사랑할 때도 월드비전의 가치를 사랑할 때도 내가 있는 나의 존재가 월드비전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예 함몰 그냥 아예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느껴버리는 그런 뭐 그런 느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랑의 열정이 되게 강했었을수록 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안 받아준 저 개인이나 저 단체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내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바닥이 나버리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억울함? 근데 또 착한 사람들은 그 억울하게 느끼는 자기를 자책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중, 3중, 4중으로 계속 사고에 탁탁탁탁 막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죠. 근데 이랬건 저랬건 저희가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거울을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월드비전이 현지에 있는 그분들하고 그 인식을 개선해야 사실은 결국은 아이를 돕는 그 꽃 같은 게 바뀌니까 이제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인지와 인식과 농장주의 인지와 인식과 부모의 인지와 인식이 없는 한 아이를 돕기가 어렵거든요. 아니면 아이를 돕는 게 다 새어나가 버리거나 효과가 너무 떨어지거나 근데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돕는 것도 결국은 어른이 된 나의 이 인지와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내 안에 있는 그 힘들었던 그 아이를 돕는 게 효과를 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안 그러면 진짜 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감정적으로만 뭐 그 아이 뭐 힘들었구나 고생했구나 그리고 여전히 삶은 똑같은 소프트웨어로 운영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상처받을 때는 더 힘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전에 한번 좋아졌는데 또 이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러니까 월드비전의 정말 3대 뭐 스스로 자립하게 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돕는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정말 괜찮게 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바치고 있는 베이직인 국가와 그 지도자들과 마을의 어떤 원로들과 그리고 특히 그의 부모를 인식해서는 대화와 어떤 또 대화를 하려면 또 뭐 물건도 사실은 뭐 참치캔이라도 주고 말을 해야지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조정이만 까자 원로들하고 뭐 그냥 계속 눈이 삼았는데 뭐 하고 뭐 조끼 입고 막 그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을 찾아올 때 뭐 뭐라도 하나 드리고 뭐 마을에 뭐 우물이라도 하나 파주고 대화합시다 이래야지 저쪽 애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쟤네들이 우리한테 아기를 갖고 온 건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 나는 제가 월드비전이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생존자들하고 저희가 한 캠프를 좀 했는데 우리 되게 돈 쓰고 시간 쓰고 막 일을 하는데 저쪽에서 계속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또 뭔 의도가 있어? 이렇게. 너무 상처를 많이. 왜냐면 그 전에 뭐 치킨 몇 마리 주고 뭐 세월호와 함께하는 치킨 가게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용당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고 막 돈도 내고 뭐 하니까 쟤는 뭔데? 우리한테 뭘 원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음의 힘이 이제 딱 빠지니까 됐어. 그럼 하지 마. 뭐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시점이 사실 저도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들이 되게 원하니까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어머니들 채널로 하고 시간이 지나서 저 사람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했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 협의의 아버지가 오셔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도 뭐 당연히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 그 월드비전이 그렇게 지역 인사와 국가와 그 부모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왜냐면 이걸 운영하는 그 의식을 그 의식이 어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애가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어른이 되게 예전 프레임으로 막 마을을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면 누군가가 도와줘도 일단 먹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른 지금 이 세상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그 경영하는 그 의식의 어른이 있거든요. 자기 그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운영 체계로 자기 삶을 계속 경영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사실 그 어른을 도와주는 것이 저는 그 포플쇼가 지금까지 했고 하려고 하는 방향이라는 걸 월드비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른 의식 사고의 이 어른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마음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도와주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고 효과가 떨어지는 월드비전 역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월드비전이 계속 세상에 하는 일이 그게 어떤 국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한 지역을 돕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의 빈곤과 그 의식 그 빈곤의 가난 그러니까 이제 의식의 가난 근데 어제 저희가 얘기 나눈 대로 그 가난과 빈곤은 절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잉태해 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잉태한 것은 또 다른 잉태력을 갖고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뭐가 너 뭐를 낳고 뭐가 뭐를 낳고 뭐가 뭐를 낳고 이런 말처럼 참 비슷하고 근데 월드비전은 그걸 워낙 체계적으로 70년 하고 그 안에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두 가지 생각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되게 먼 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왔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관계가 좋았다면 사람들은 여기에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대부분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가정이 좋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당신의 어른분들이 자랐던 사회적 백그라운드에서 이분들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